안녕하세요, 시팀볼입니다. 오늘은 가로수길에 있는 더 엘리라는 밀크티 전문점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 위치가 신사역과 압구정역의 이제 가운데에 있는데요. 둘다 조금씩 좀 걸어야 됩니다. 만약에 가로수길을 조금 느끼면서 카페까지 가기를 원하시면은 신사역에 내리신 게 낫고요. 아니면은 그냥 압구정역에서 600에서 한 700m 정도를 걸으시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카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. 드디어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습니다. 저는 더 엘리 브라운 슈가 디어리 오카 초코밀크라는 다소 긴 그런 어려운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. 가격은 5,800원이네요.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엘리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부터 유명해진 밀크티 전문점인데요. 사실 대표 메뉴는 브라운 슈가 디어리 오카 밀크입니다. 매장에는 베스트 메뉴 5가지가 추천되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시킨 초코 메뉴는 그 5가지 추천된 메뉴 중에는 없었습니다. 제가 방문한 오늘 이후에는 머그잔이 입고된다고 하니 매장에서 드시면은 테이크아웃 잔이 아닌 머그잔에 드실 수 있습니다. 당도가 꽤 있네요. 근데 바닥을 만져보니 용기 바닥에서 이렇게 온기가 좀꽤 많이 느껴지는데요. 이게 펄에서 나는 따뜻함인지 아니면은 제가 주문한 초코 메뉴에서 이제 초코 시럽을 데워서 이렇게 따뜻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용기 바닥에서 상당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. 제가 주문한 메뉴는 아이스지만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 음료가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시원하네요. 초코가 코코아 함유량이 높아서 진하고 좀 씁쓸하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
그런데 펄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. 펄의 식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쪄진 떡처럼 좀 질척질척해요. 펄이 쫄깃하거나 탱탱하지 않고 펄 자체에서 나는 그 단맛도 그렇게 유쾌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공차와 비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차보다는 펄의 식감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떨어진다고 느껴지네요. 차라리 그 제가 주문한 이 초코 메뉴는 펄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. 지금 음료랑 이 타피오카 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따로 겉도는 것 같고 어우러지지 않고 있네요. 공차를 비롯한 흔히 요즘 한때 유행했던 타피오카 펄이 들어있는 음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뻔한 맛이지 뭔가 더 맛있다거나 더 색다르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오늘 주문한 브라운 슈가 디어리오카 초코밀크 같은 경우에는 초코의 맛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. 초코가 아주 퀄리티 있는 초코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만약에 일부러 이 메뉴를 먹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다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우유는 메일 우유 생유를 사용하고 있네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에서의 유명세랑 가로수길이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냥 흔히들 나도 여기 한번 가봤다 정도의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자랑할 정도의 그런 인스타용의 카페이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은 맛에 있어서는 솔직히 여느 가로수길 또는 또 가로수길이 아니라도 여러 유명한 카페들에 비해서 물음표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카페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팅불이었습니다.